수많은 생명들의 천국 우포늪.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천연기념물 따오기를 태고의 신비 가득 품은 우포늪에서 만나보고요. 국민동요 산토끼 발상지에선 타고난 귀염둥이 토끼도 보고 산토끼 노래에 얽힌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어머. 잡았어요. 동요 속 주인공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국내 최대 습지로 알려져 있는 우포늪.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1억 4천만 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생태계의 보고, 우포늪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래의 주인공을 만나러 우포늪으로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노래는요. 보이듯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일단 감 잡으셨으면 이 주인공들을 만나러 출발해봅시다. 제일 먼저 따오기 보건센터를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따오기 보러 왔는데 따오기 어디 있어요? 따오기 여기 있네요. 이거 귀엽긴 한데 이거 가짜 따오기잖아요. 진짜 따오기를 볼 수 있어요. 저를 따라오면. 진짜 따오기요? 예, 어디로 가면 돼요? 살아있는 따오기를 볼 수가 있어요. 보건센터를 통해 미리 탐방 예약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따오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따오기를 만나러 가는 길, 언제든 보고 들어도 신기스러운 우포늪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가장자리에 거기 보이는 나무들이랑 풀들, 떠있는 수생식물도 정수기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수기능. 또 이제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내주는 공기 정화도 해주고, 우리가 애들 탐방을 해서 학습의 효과도 있고 레크레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20분 정도 걸어 들어가니 드디어 따오기를 만날 수 있는 곳 도착. 헉, 저기 모여있다. 모여있어요, 저기. 보일 듯이 보이지 않던 따오기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7년 만에 고맙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건센터 내 우포 따오기는 총 313마리. 탐방 중에 볼 수 있는 따오기는 야생 방사를 준비 중인 따오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20마리 정도 모여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네요. 근데 이렇게 몸을 단장하고 있나 봐요. 털을 고르기도 하고. 노래로만 듣다가 보니까 좋네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쌍안경으로 봐서 조금 아쉽네요. 가둬놓고 키우지 말고 밖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밖에서 이렇게 날아다녔으면 좋겠구나. 역시 엄마 마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뭘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 따오기 사료 미꾸라지 들고 왔습니다. 미꾸라지요? 예. 싱싱한 미꾸라지를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보자마자 퍼덕거리며 큰 날개짓하는 따오기. 워낙에 예민한 새라 오래봐온 관리자라 해도 절대 가까이 오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괜히 미안했더라고요.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위해서 잘 헤엄쳐가네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꾸라지를 먹는 따오기. 왜 미치는 거예요? 예, 따오기가 살 수 있는 곳은 자연 환경이 이루어지고 생태에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아, 깨끗한 곳. 예. 따오기를 복원하기 해서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해지고 덤으로 우리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